사도 바울의 3차 세계 선교 운동은 사실상 에베소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 19장 8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19장 9절 이하에, 그리고 에베소 20장 31절에 보니까 다른 기간까지 합쳐서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어간의 에베소는 물론 에베소와 연접을 하고 있는 이웃 소아시아 일대에 에베소 선교가 영향을 끼쳐서 주변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에베소는 소아시아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승리.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회당에서의 사역을 봅니다.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권했다. 유대인의 회당은 바울 전도 사역의 기본적인 코스요 또 관례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다음이 헬라인에게 하는 수칙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이나 전도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의 전도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전도와 설교의 본이 됩니다. 에베소 전도의 주제는 헤파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것은 바울 복음 전도의 중심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중심 과제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곧 성경의 천국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참된 기독교가 제시하는 복음의 대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전도의 참된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통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기 지배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이제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자기의 삶을 옮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선교의 주제입니다. 바울 전도의 방법은 강론과 권면입니다. 여기 강론하며 권했다. 강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자세히 세밀하게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권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도록 하는 강력한 호소력, 호밀리아, 강력한 호소력을 가르칩니다. 전도의 정신은 담대함. 확신입니다. 8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했다. 이 말의 의미는 확신에 넘치는 뜨거움을 가르칩니다. 반신반의하거나 기연미연하지 아니했다. 불확실이 없었다. 결코 바울의 전도는 당시 헬라 사람들처럼 말쟁이 수다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전도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방법은 강론과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확신에 넘치는 담대함이었다. 누가 들어도 예수의 복음 구원이 분명할 수밖에 없도록 참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를 담은 나팔소리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설교 내용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희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비빔밥을 합니다. 온갖 것을 섞어가지고 알쏭달쏭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세상에서 알쏭달쏭하게 살아간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확실한 예수의 구원, 복음, 영생, 이거 강단에서 전해야 된다. 그 다음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입니다. 에베소 회당에서의 바울의 참된 전도는 마음이 굳어서 왕노한 유대인들을 위시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반항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는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구절에 그때 바울은 전공법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새로운 전공법을 썼는데 그것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신자들을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 따로 세웠다. 19장 9절에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로 여러분 옮기면서 자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란 말은 스콜레, 스콜라에서 온 스콜레, 학교를 가리킵니다. 본래는 이 뜻이 여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는 학교에 대한 개념은 여가를 즐기는 장소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웅병하였던 두란노, 유명한 웅병가 두란노의 이름을 땄든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회관이나 강당을 의미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자관 두란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대한 것은 당시 헬라의 소피스트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강단, 호를 이용하여 강의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반적인 두란노 서원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을 상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두 번 갔는데 물론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 두란노 서원의 모습이 현존하고 있었고 거기서 제가 그린 그림을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참 바울 사도 선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승리적인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력 있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게 날마다 강론했다 이 말은 어떤 사본에는 제5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요새 말하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럼 5시간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5시간이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아마 이 시간이 두란노 서원을 활용하고 또 사람을 모으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을 계속했다. 한 자리에서. 19장 10절에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교인들이 한평생 들으니까 들을 게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성경에 없는 거, 재미나는 거, 신기한 거, 이거 전해야 된다. 참 망령된 사고입니다. 사탄의 영의 지도를 받은 겁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십자가 예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론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거리 경주가 아닙니까? 장시간의 전투요. 이방 철학의 강단이 복음의 광장으로 변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은 전 소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10절에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로 그를 통하여 세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증거될 때 에베소 지역뿐 아니라 소아시아 일대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 지역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 1장 2절에 골로새 교회 바울이 거기 간 일이 없습니다. 라오데게아 교회, 히엘라볼리 교회, 또
아시아 일곱 교회, 에베소를 중심한 주변의 교회들이 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래 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대중심지요. 소아시아는 이곳 에베소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매일 정한 시간에 행해진 바울의 설교는 참으로 생명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생명의 종자를 파종함이었고, 그리고 또 파종한 종자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단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야, 그 다음 말, 더 재밌는 말,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마치 힘 있는 군대가 그 세력을 떨치면서 정복 지역을 넓혀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야,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하고 에베소 도시와 이웃 도시와 또 이웃 도시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바울의 설교가 정복력을 더해갔다. 멋진 말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은 그가 장막 제조업자로서 일할 때 흐르는 땀을 흡수하게 해야 닦는 머리에 두르는 수건입니다. 앞치마는 역시 일할 때 허리에 두르는 천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어떤 이적의 효능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으니까 사람들의 병들이 물러갔다.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과 악기를 도망치게 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매체,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같이, 마치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지나가는 몸의 그림자에 사람들이 닿았을 때 사람들이 병이 났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결과 일어나는 부수적인 사건들입니다. 세력 있는 영령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힘 있는 말씀, 흥왕하는 말씀, 세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설파되는 곳에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신과 사탄의 역사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19장 13절 이하에 마술사가 절단이 났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그의 일곱 아들들이 가족적으로 다 마술사로 먹고 살던 자들입니다. 저들은 마술의 요법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마술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악기가 대답을 하기를 야! 예수도 내가 안다. 바울도 내가 안다.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심지어 그 악기 들린 사람이 마술사 두 아들과 마술사와 그 아들들의 머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억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마술사들이 겁이 나서 벗은 몸으로 몸이 상하여 집으로 도망쳤다. 재미나는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마술사, 무당이죠. 무당과 마귀가 서로 접전하면서 싸웠다.
저들은 모두 다 유형 무형의 종교적 사기꾼들입니다. 사탄은 초인적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는 게 많다고요.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요? 결코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사탄은 바울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 마술사의 거짓됨을 폭로했습니다. 마술사는 사탄에게 큰 봉변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란노 성원에서 강하게 전파될 때 참된 기적이 일어나고 거짓된 사탄의 정체가 폭로가 되고 설교로 듣는 사람들이 악령과 성령을 구별할 줄 아는 이런 영지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한판 승부의 장면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승리를 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이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뿌린 종자 위에 내린 단비처럼 되었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전도의 열매, 구령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공개적인 승리입니다.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공개적입니다. 말씀과 기적의 역사, 거짓된 마술사의 참패는 여러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던 만인 공지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승리, 진리의 승리입니다. 한편 구석에서 된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두란노 서원의 승리는 다 두려워했다. 17절에 두려워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졌다. 오 하나님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종교심이 경외심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은 경외와 두려움, 경건한 종교심의 발현으로 일어납니다. 두려워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말은 저들이 주 예수의 이름 많이 위대하고 주 예수의 이름만 믿어야 되고 주 예수의 이름만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위대함을 받던 아데미 정각과 또 다른 신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말이 됩니다. 또 성리의 내용은 신자들이 다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말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믿는 사람이 줄을 이어서 그 줄이 끊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의 줄이 신앙의 행렬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의 무당, 에베소의 미신, 에베소의 철학, 에베소의 여러 죄악된 집단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예수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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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신앙 행렬이 이루어졌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죄를 자복했다. 18절에 죄를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 여기 자복한다는 말은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향하여 저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장면을 가리칩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고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과 사람에게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고 사람에게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새로운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술의 책을 모았습니다. 이게 가짜 얘기다. 이거 가지고 나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고 먹고 살았다. 그 책을 모아서 여러분 한꺼번에 불에 태웠습니다.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1만 달러 이상의 값을 나타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책을 무더기로 이루어서 불태워 내버렸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왔다. 여러분 에베소 사역의 승리, 그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 결과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의 인본주의 생각이나 강단에서 다른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나 강단에서 세상 사상이 힘을 얻고 강단에서 세상 것들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으면 그 강단은 죽은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흥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세력을 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거대한 부와 미신의 도시 에베소, 온갖 세속에 최첨단을 걷던 에베소, 바로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획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수세기 동안 에베소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고 사실상 에베소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문화가 한 세기 동안에, 수세기 동안에 에베소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고 저 유명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교부 폴리가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최후 승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 말씀의 정복력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의 참된 승리는 진정한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 자체를 전함에 있다. 기독교 승리의 참된 의미는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신자들의 신앙 행렬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에게로 몰려드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에베소 사역의 승리는 성령의 승리입니다. 말씀의 승리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